네, 오피셜 이스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몰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 규모 이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요, 참 많이도 팔긴 팔았네요. 네.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발 빼는 것 도대체 언제쯤 멈출지 이제는 포기 단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포기는 뭐 김장할 때 쓰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왜 이렇게 큰지 뭐 그 관련된 현황을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한 코로나 19 터지고 나서 유동성이 급증하는데 저희는 그랬었죠. 네. 혹시 이럴 때 외국인까지 가세돼서 시장을 좀 강하게 끌면 어떨까라고 봤었는데 결국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19 이후에 나온 유동성 국면에서 가장 크게 활약한 거는 그냥 저희 동학개미 분들이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강하게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이를 틈타서 외국인들은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수치가 66조 원 매도. 참 이 돈이 다 국내 증시에 있었던 돈들인데 이게 그대로 다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19 이전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즉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약 한 54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중에 팔고 더 팔았다는 얘기죠. 한 12조를 더 팔다 보니까 지금 한 12년 동안에 샀었던 거 2년 만에 다 팔았다. 네. 참 이때 무슨 변화가 나왔는지 참 어지럽네요.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한때는 30%대 후반대도 갔다가 네. 지금 현재 어떤 27.9%대, 28%대도 무너졌죠. 이런 정도까지 급격한 위축이 오다 보니까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부분들과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네.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때 같은 경우 이제 2006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도 펀드 열풍이었죠.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서 또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다가 거기서 또 외국인들이 나가고 다시 또 10년 동안 들어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와 좀 역행하는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또 국내 유동성과도 같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총 1위 삼성전자죠. 10만 전자 갈 걸로 다 알고 있었던 종목이 지금 이제 6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만 한 6조 4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LG에너지솔루션 약 한 3조 원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올해 판 것만 쳐도 이 두 종목만 합치게 되면 77%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집중 매도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연기금이 열심히 사다 보니까 또 사는 세력이 있게 되면 또 매도를 하게 되겠죠. 이런 변화가 올해까지 지금 이어진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현황 파악해 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 그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때 흐름과 그렇게 유사한가요? 그때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그때 금융위기 나오기 전때 보게 되면은 2005년도부터 한 2007년도까지 장세 흐름들이 딱 차화 정장세였었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수혜국가가 어디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만을 매한 얘기에다가 이게 어떤 기간산업과 함께 중국의 성장을 같이 누리는 쪽은 한국이겠다라는 쪽에서 그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많게는 뭐 10배, 뭐 또 적게는 5배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또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뛰어들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맞물리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게 정점에서 또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같이 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나왔었을 때 또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약간 기존에 있던 걸 또 차익 실현하는 변화가 나왔다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오늘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또 뭐 조금 지금 매수하고 있지만 당분간 지금 매도 랠리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뭐 그 원인과 배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곤 싶지만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신흥국에 대한 스탠스가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최근에 만약에 이제 금리가 그 유동성이 유입됐다가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또 불안한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장 높다 보니까 네. 거기서부터 미리 어느 정도 발을 빼는 현상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 대만, 한국 모두 다 ETF 자금들 유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네.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이 또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디부터 정리를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도 그렇죠. 우량주는 그래도 둘 것 같고 네. 만약에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먼저 정리 들어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신흥국들이 거기서 같이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현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현상이 들어왔을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잘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매도가 나오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달러화. 네, 달러화가 강세를 강세. 네.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여타 신흥국들의 통화는 약세를 보일 거고요. 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달러화가 언제 멈출 것이냐, 강세가 언제 멈출 것이냐는 여러 가지 분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엔 또 시장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이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어떤 거예요? 생각됩니다. 네. 즉 우리나라 인구 구조죠. 네. 특히 우리가 심한 상황이죠. 심하죠. 네. 또 앨런 머스크는 일본은 뭐 없어질 국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죠. 표현을 네. 할 정도였는데 솔직히 출생률을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변화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자체 우리나라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줄면서 네. 특히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면 고령화는 빨라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고령화가 됐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많은데 네. 그를 감당할 계층들이 얇다라는 얘기는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은 뭐 선진국을 넘나드느니 많이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10년, 20년 가게 되면은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시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주변 분들 결혼 장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들 출산 장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뭐 근본적인 뭐 어떤 원인부터 해서 지금 눈앞에 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과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투자에 있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인구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라는 얘기 또 신흥국도 신흥국 나름인 것이 미국 증시에 지금 ETF들 좀 보면 네. 신흥국에서도 뭐 인도나 중국 쪽은 그래도 이 정도 자금 유출은 아닌데 맞습니다. 한국이 특히 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만큼 그러면 한국 증시 매력이 떨어진 건지, 네.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늘 나오고 있죠. 네. 네, 그거는 뭐 벗어날 수 없는 숙제 같은데 정치권이나 아니면 금융업계의 숙제라고 또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이쪽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게. 한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달러화가 약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인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다라는 네. 측면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 조건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 조건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달러 강세가 완화가 돼야 신흥국에 대한 관점이 다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독주하고 있는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다른 통화가 있어야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유로화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른 통화일 텐데 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유로화가 또 긴축을 같이 하고 거기다가 마당 앞에 벌어진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유로화 강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가 들어오면서 여타 통화들이 좀 더 강세로 가는 국면들이 나올 때 그때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좀 높지 않나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우려라든가 네. 또 이제 지정학적 이슈 네. 말씀드렸던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달러화 쪽으로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여부 이런 거는 지금 가장 큰 우려감은 이 긴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 자금들이 흡수되다 보니까 기업들 투자나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다 위축되는 관점 네. 쪽에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리세션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들인데 이를 어떻게 보면 리세션 없는 좀 제한된 국면 쪽에서 변화가 어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물가만 잡는다. 아마 그 정도의 지금 물가 수준의 변화는 그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좀 더 강력한 긴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또 빠졌던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 중심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들어와야 이제 거기서 셀 온에 대한 입장, 즉 리스크 온에 대한 입장들이 확인이 돼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들의 체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갔다가 멀리서 보는데 한국 기업들 실적 괜찮네.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게 만드는 실적들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